규빈 친구하고 현성 규빈이랑 현 완성 환성 네 엑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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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옮겼어요? 사람이 없어서요. 아 사람이 없어 보여서 너무 비니까 방송을 생각하는 거예요? 네. 환성이는 왜 옮겼어요? 저도 같이. 좋습니다. 과연 이 두 친구가 앞으로 두 문제를 쭉 방송에 출연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두 친구만 살아남을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 X입니다. 한반도에서 길이가 가장 긴 강은 압록강이고요. 길이 790km가 됩니다. 압록강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해서 황해로 흘러들어갑니다. 규빈 친구도 오해서 통해서 엑소스 통해서요.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네. 내심 또 오가 정답이길 바라긴 했어요. 맞아요. 우리 두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. 네.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에서 리자는 모델의 이름이다. 아 모나리자에서 리자가 뜻하는 건? 리자. 리자 모델의 이름이다.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. 화면에 오래 잡히고 싶다던 우리 두 친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? 이번에는 두 친구가 다 X로 왔네요. 왜요? 모나가 모델 이름 같아요. 리자가 아니라 모나다. X인 것 같아요? 네. 알겠습니다. 두 친구의 소망이 이루어질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. 정답은? 옵니다.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그린 초상화입니다. 어떡해요! 한 문제 더 나가게 생겼어요! 두 친구의 소망대로 마지막까지 남았어요. 정답만 쏙쏙 피해갔단 얘기죠. 네. 자, 마지막 한 문제의 희망을 걸어봅니다. 동물 중에 말은 되새김질을 한다! 말은 되새김질을 한다. 오, X. 하나, 둘, 셋. 올려주세요. 드디어 갈라섰어요. 드디어 한 명씩 남았습니다. 네, 같이 가다가 마지막 문제에서 갈라섰습니다. 이제 단 한 명만 생존하게 되겠는데요. 패자부활전 마지막 문제였습니다. 정답은? 입니다. 말은 반추동물에 속하지 않아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자 이렇게 제천제일고등학교 친구들 패자부활전을 통해 91명 부활에 성공합니다.